한국공항공사의 소식 월간 KAC. 안녕하세요, 임지수입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입추가 지났는데요.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8월 소식 함께 출발해볼까요? 여름철 폭염 대비 전국 공항의 안전 운영을 위해 KAC 경영진들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4일 손창원 사장은 김포공항 국제선 활주로 포장공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땀 흘리는 근로자를 격려하고 이동지역 지상조업사 휴게실도 방문해 위험요인 사전 점검과 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항의 현장 종사자들이 남은 여름을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신호등도 없는 하늘에서 항공기는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하고 착륙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하늘의 등대라고 하는 VORDM이 항행장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항공기는 항행장비가 보내는 전파를 따라 하늘길을 비행해 공항에 접근한 후 안전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최근 여수공항에 이어 무안, 광주공항이 항행장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하늘길을 안내하는 항행장비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소공인, 사회적 기업의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가치행복행 특별판매점. 이달 말까지 김포, 청주, 대구, 광주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95개 기업의 300여 개 상품을 시중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사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참여 기업의 임대료 면제, 인건비, 시설물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치행복행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바이소셜 가치 소비에 동참해 주세요. 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공항이 이천시와의 협약에 이어 안성시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4일 협약을 통해 청주공항과 안성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안성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안성시민들의 항공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변 도시들과 소통하는 청주공항의 모습 응원해주세요. 새롭게 비상하는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공항. 공항 이용객의 쾌적한 방문을 위해 터미널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청사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된 벽면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천과 김포, 사천과 제주를 잇는 항공편이 확대 운항 중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8월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 시원하고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달 월간 KAC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달에 만나요. 슝!